그 옛날에 영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비비잖아. 아, 이 집 짜장면 맛있어.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아,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고, 저에게 상을 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 어젯밤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아침 운동하고 왔고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여기는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맛집입니다. 여기는 압구정 가담이라는 중국집이고요, 화교분들이 하시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집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 음식 가격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좀 신경이 쓰인다 할까? 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하면.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 생각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 집은 먹을 텐데 시작할 때부터 언젠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좀 해요. 옛날에 우리 유세윤 나왔을 때 2년 전이다. 그때 세윤이가 막 거기서 취하고 2차 여기 와가지고 여기인데, 여긴 소개도 많이 됐고. 근데 제가 언제 마음을 먹었냐면 싸이형 홍명을 했는데 홍명이 비싸거든요. 근데 홍명 댓글엔 비싸단 말이 하나도 없다. 그게 월드스타가 소개해서 그런가? 제가 돈 냈거든요. 그때 그 몽지랑 먹어가지고 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형네 직원들까지 제가 샀는데, 근데 비슷해요 그 집이랑 요리 가격은. 근데 맛은 절대 뒤지지 않고. 제가 홍명이랑 비교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되게, 이 집은 요리가 셉니다. 요리가 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화교 잘하시는 분이 하는 분이고, 아니 곳이고. 근데 식사는 홍명이 훨씬 세요. 짜장면 짬뽕은 우리나라식으로 되게, 여기는 식사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긴 요리 먹으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동이 형도 여기 자주 오시는 걸 알고 있고. 오늘은 난자반스 얘기를 좀 하면서 한잔 먹어볼까 합니다. 여기 사실 게살 삼슬이 되게 맛있는데 88,000원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와서 드시고. 그런 삼슬 이렇게 끈적하게 볶는 그런 요리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맛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찾아서 나중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여기는 오늘은 그러면 게살은 포기하고. 여기 그리고 동고새우가 맛있어요. 근데 동고새우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홍명은 왜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하지 사람들이? 비싼데 비슷합니다. 강남에 이렇게 요리하는 역사가 된, 특히 이제 코스 요리가 있는 그런 집은 대부분 가격이 꽤 해요. 사장님, 저희가 영업시간 1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먼저 주문은 되나요? 예, 어떻게 해요? 난자만스랑 고추탕 수육 주세요. 큰 걸로. 맥주 하나 주시고. 맥주 테라 드릴까? 하얼빈 드릴까요? 아, 하얼빈 주세요. 큰 걸로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는 거죠. 근데 부모님 모시고 갈 거면, 그러니까 뭐 이런 해삼 전복이라던가 해삼 송이라던가 이런 이쪽 끈적끈적 류를 되게 고급스럽게 잘하고. 근데 게살 해물 요리가 되게 맛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하는 데가 많지 않고 맛없게 하긴 쉽지 않은 데인데 되게 맛있게 하기도 어려운 요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이 집은 요리류는 거의 다 맛있습니다. 대략 식사가 좀 약하고 짬뽕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먹으면 좀 심심해할 수 있는 느낌. 근데 짜장면은 신기하게 10,000원인데 맛있어요. 최고의 짜장면 맛집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 짬뽕보단 짜장면이 추천이고. 볶음밥도 약간, 그러니까 화교분들이 하시는 볶음밥 느낌? 아, 침이 계속 나오네. 좀 말라가고 있죠? 갑자기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중식이라니.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어른이야.
이거 사이다 여기에? 네. 뭐지? 혹시 어, 얼음이래. 감사합니다. 아, 야, 숨이 한잔하자. 아, 테라잔에 먹는 하얼빈 이런 게 어? 세계 동아시아의 평화 아니겠니? 그리고 중국은 차를 꼭 시켜야 되잖아. 차의 가격이 다 다르고. 근데 한국 화교분들이 하신 중국집의 좋은 점은 차가 공짜라는 거죠. 근데 이 차가 요리랑 참 잘 어울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만약에 사실 약간 비싼 것도 괜찮은 쪽으로 가면 약간 옵션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생각해보니까 난자완스도 정말 가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굴 이 집은 좀 이렇게 이 집이랑 홍명이 좀 비슷해요. 약간 굴 소스 넣어서 진하게 어, 좀 더 고기는 단단하고 이제 그런 어두운 색의 아주 짭조름한 난자완스가 있고 또 헐렁헐렁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약간 허옇게 하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게 다 개인 취향이 다르니까 난자완스로 몇 군데 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난자완스 빚는 거에 따라서 또 다 맛이 다르니까. 난자완스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먹진 않잖아. 보통 탕수육 깐풍기지. 아무튼 이 집은 요리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고추 탕수육이 이제 인스타에 꽤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먹는데 저는 사실은 이 집에 오면 항상 그냥 고기 튀김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꾼이니까 단 게 싫고 근데 오늘은 뭔가 대중적인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추기름 좀 주실래요? 오, 야. 야, 그럼 너네 이거 뜨거울 때 착착 먹어줘야 돼. 연태? 냄새. 연태? 아, 왜 냄새가 연태로 들리냐? 연태 중짜 하나만 먹자, 둘이. 사장님! 네. 연태 중짜 하나 주세요. 네. 이런 느낌? 아, 야. 어양동 그것도 시키고 싶은데. 제가 우리 동생 커플을 불렀어요, 딴 거. 먹으라고 계산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걸 시키라는 다음에 이렇게 싹 보여드리고 하나만 먹고 이런 집은 이제 공장 고추기름이 아닌 직접 만든 고추기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먹을 텐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되게 행복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가 지금 손을 떠는 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오늘 어깨 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넌 나랑 여기 많이 와봤지? 여기 관자, 부추볶음 이런 것도 맛있어. 이 집의 느낌은 약간 낮술이야. 이렇게 여기 창가에서 해가 이렇게 착 드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난장수에 호랑주를 손을 덜덜 떨면서 야 최근에 내가 넷플릭스에 실수로 삼국지를 켜갖고 하긴 뭐 다이어트 하니까 밤에 뭐 하겠어요 술 없이 95화짜리를 삼국지는 너무 아저씨 얘기고 남자 얘기인데 어릴 때 참 좋아했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한번 볼만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삶을 좀 이해하게 된 다음에 보면 삼국지가 왜 사랑받는지 알게 돼 이 사람의 기용하는 사람을 쓰는 거와 배신과 어떤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마음가짐과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맨날 뭐 상산의 조자룡이니 뭐 연나라의 장익덕이니 뭐 그게 홍명이랑 가담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홍명이 막 와 진짜 맛있다 아 압구정에 가담이 있지 논현동에 홍명이 있고 둘 다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실력의 근데 결은 좀 다르고 하여튼 되게 괜찮은 요리집이고 아마 여기 단골 어르신들은 또 잠깐 싫어하시겠죠 저를 개새끼죠 근데 맛있는 걸 소개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야 맛있다 야 무슨 대리운전 광고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 빨리 하자 너랑 한잔 하고 싶어 오늘 딱인데 다이어트 하니까 좋은 게 맛있는 거에 고마움이 약간 두 배가 되는 게 있어 여기 직원분들 다 중국분들이라 아 이제 사람들이 차기 시작한다 빨리 12시 전까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친한 사람이랑 여기 왔다 유튜브 아니고 그럼 그냥 게살 삼슬이에요 시작은 게살 삼슬을 먹고 깐풍 칠리 깐쇼 말고 그냥 동고새우를 또 먹고 그 다음에 부추볶음류 저는 송이해삼, 해삼 이런 쪽은 부모님 계실 때 아니면 별로 한 70살 넘어서 먹으면 되는 음식이라 게살삼슬, 동고새우, 부추볶음류, 이건 난자완스 그리고 마무리로 탕수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탕수육을 빼고 앞에 고기튀김과 게살삼슬을 이제 술안주로 먹다가 마무리를 난자완스로 할 것인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최자도 아마 소개 인스타에 했나 걔가? 하여튼 인스타에는 고추탕수육만 남아있어 계속 근데 진짜 술꾼은 고추탕수육보다는 고기튀김을 시키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화해서 되게 이게 크고 일정하고 단단하고 맛있다 그랬잖아요 특이하게 그 뜻이 뭐냐면 원래 고기튀김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이 집 고기튀김이 되게 부드러워 바로 반죽해서 튀김 먹어보면 아는데 그리고 누룽지가 되게 굿아이디어 양이 쫙 늘어나고 야 손님이 꽉 차네 빨리 야 안되겠다 탕수육 나올 때 바로 저기 난장 시키자 난장에서 큰 거 탕수육 나올 때 바로 식사를 가야겠다 골라놔 아 아 행복해 게살 고고 일단 게살 고고 해
이걸 넘겨주자 절로. 이제 가면. 야 하얼빈. 아니 쟤네 주세요 쟤네.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래 우리 팀이 아니라. 어제 밤에 이제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먹을 텐데 때문에 사람들이 맛집을 되게 많이 물어본다. 여기 어디 갈까요? 갖고 내가 그 근처에 있는 뭐 몇 두 개를 소개해 줬어. 아는 동생인데 여자인데 어때 맛있어 했더니 아 여기 친구들이 아재 입맛 가기 싫다고 딴 데 갔다는 거야. 아 그럼 물어보질 말던가. 아니 진짜 짜증나는 거야 약간. 난 진짜 정성껏 찾아가서 그 1km 안에 있는 내가 아는 데 해줬는데 점점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기에는 내 리스트가 너무 올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오빠랑 장어 먹으러 갈까? 파주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되게 닭백삼원 가? 남한산성으로? 물 좋고 공기 좋고야. 야, 얘도 식사를 고르자. 사람이 차니까 식사 짝님 먹고 빨리 마무리하고 사람 많으니까 쟤네랑 왔다. 와, 맞습니다. 저는 짜장면. 잡채밥. 삼선짬뽕. 오, 파이팅. 맵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중국집. 너? 참, 진짜 인스타 강 아니냐? 딱 진짜 초록, 빨강, 노랑. 그러니까 이게 안 묻은 쪽으로 얘를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혀에 닿는 순간 부드러워. 입천장이 까질만한 튀김의 탕수육도 매력이 있고 한데 이렇게 당근 반죽해서 튀긴 부드러운 고기튀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육군은 와서 고기튀김을 드세요. 좋은 집이야. 누룽지도? 이게 뭐 맛 없겠니? 딱 좋아. 적절히 매워. 그렇게 아휴 제가 이 먹을 텐데 하면서 느낀 제일 큰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음식과 술 한 잔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 별거 있나? 인생 별거 있나를 하려면 적어도 맛집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맛을 좋아해야 되고 꼭 보너스를 받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승진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내 여유 안에서 진짜 맛있는 거에 한 잔을 먹을 때 그 만족감은 그런 거를 주는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맛있잖아. 빨리 먹어봐. 저쪽 테이블에 빨리 나눠줘야지 게살 삼스를 한 스푼이라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영스. 아. 야, 여기 보여만 주면 안 될까? 카메라에. 아니 아니야. 덜 필요 없이 보여만 주려고. 아. 88,000원. 야. 수미만 먹어 보면 돼. 난 많이 먹어 봐서. 이만큼 뺏어 왔습니다. 야, 그랑슈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오. 야, 나 기억이 안 나. 짬뽕이 국물이. 색깔이 달라 보이네. 아, 맛있다. 맛있네. 아, 짬뽕도 삼선 짬뽕 맛있네. 그러니까 이런 류는 우리나라 짬뽕 체인 맛이랑 다르게 약간 멀건 느낌? 근데 간이 되게 좋고. 근데 우리가 조동 짬뽕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랑 섞인 짬뽕 국물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게 당육수에 해산물 조미료 고춧가루 간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먹어. 난 내 거에 집중할래. 감사합니다. 네. 얘가 또 매력 있다니까. 아, 다이어트에 탕수육 난장한수 짜장면이 웬 말이니. 먹을 텐데 감사합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 항상 이렇게 비비잖아. 현수야. 난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의미가. 그냥. 야, 삼선 짬뽕 맛있다. 와. 아우. 이 집 짜장면 맛있어. 딴 데 없어 이런 맛이. 좀 신기해. 아, 백종원 형 짜장면 랩소디 때문에 밤에 봤다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먹어봐. 효수 잘 먹네. 야, 12시 전에 꽉 차는 건 대박이다. 예전에 내 친구가 엄마가 중국집에 있었어. 동예루라고. 근데 중국집 아들이 맨날 막 깐소새우 난장한수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 매일 짬뽕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이야. 걔가 야, 진짜 맛있는 거 내가 알려준대. 집에 놀러 갔는데. 뭔데? 짜장면 소스랑 탕수육 소스랑 비벼가지고 맨밥을 비비면 맛있대. 아직도 기억나. 근데 짜장이 달콤해지면 맛있잖아요.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짱인 거야. 이렇게 먹으면. 단짠 기름짐의 끝인 거지.
아. 너무 맛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압구정에 되게 오래된 맛집 가담이라는 요리가 되게 괜찮은, 제가 오늘 설명을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잣집 대학생 아니면 그냥 학생들끼리 먹으러 올 느낌은 아니고, 짜장면은 맛있어요. 만 원이니까. 근데 뭔가 아 요리류 중에 이런 게 먹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홍명? 저쪽에 홍명이 있다면 여기엔 가담이 있다. 논현동의 홍명, 여기엔 가담. 되게 괜찮은 소중한 맛집이고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오늘 나 몇 키로 걸어야 되니 그럼 이제? 약간 기스면의 간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하면서, 근데 화교분들이 하시는 짬뽕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치? 먹을 텐데. 아니 만약에 중식만 한 달 가고 전골만 한 달 가고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 때문에 또 난자한스를 갔다가 그 집에 유산슬 때문에 유산슬 딴 집을 갔다가 뭐 이렇게 그럼 재밌을 것 같아. 많거든요 가게가 촬영 허가락을 안 해줬을지. 근데 그러니까 이 집은 그때 제가 세윤이랑 왔을 때 여기 매니저님이 되게 일 너무 잘하고 너무 매력 있는 사람인데 쫄라가지고 허락을 받아놓은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안 온 거야 계속. 내가 중간에 식사하러 오고 곧 올게요 하다가 점심에 줄 서요 평일날 근처 직장인 분들 때문에. 차라리 빨간 날 아침에 오픈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요일 아침 온 겁니다. 근데 지금 11시 23분인데 지금 꽉 찼어.